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해 봐야죠.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죠. 첫째,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두 번째, 임의 대리죠. 자, 임의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영역이 뭐였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 임의 대리인이 뭘할수 있느냐?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가 있다. 다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매매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영역할 게 뭐가 있죠?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뭘할수 있느냐? 우리 민법 118조에 따른다면 125페이지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뭘 못하냐면 처분행위를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임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부산을 임대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대리권의 제한에서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항상 못하느냐?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또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모든 채무 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채무 이행 중에서 금지가 되는 것,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나 아니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아니면 경계나 뱅홀 변제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27페이지입니다.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공동대리가 되고요. 공동대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는 거다.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129페이지입니다. 대리권의 남용이죠. 개념 뭔가요?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위 아닌 의사 표시를 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130페이지 대리권의 소멸이죠. 자, 임의 대리 법정들의 공통된 소멸사에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요네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소멸 중요한 것은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인데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을 하게 되면 임의 대리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32페이지입니다. 현명이죠.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을 이외에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현명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므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명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돼요. 자, 주의하실 것은 현명의 방식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예외로서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또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라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34페이지입니다. 대리인의 능력이죠.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35페이지 대리 행위 하자입니다. 자, 대리인이란 뭐냐?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이중 매매로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경설 무경험했는지 여부도 누구만이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방만 본인 거죠. 왜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따라서 예외도 만약에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본인 것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36페이지에 대리의 효과,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데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행위 한에서만 허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이죠. 137페이지입니다. 대리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복대리입니다. 자, 복대리란 뭐냐?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을 했다는 말 속에서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인데 그 복대리를 선임한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복대리인 선임한 그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138페이지죠.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임의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또 예가 있죠. 뭐죠? 본인이 지명한 경우죠.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으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그 책임은 강화돼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전주로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본인에게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142페이지에 무권 대리입니다. 개념 뭔가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고요. 무권 대리는 협의 무권 대리와 그다음에
표현들로 나뉘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다?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협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자, 143페이지입니다. 협의 무권 대리죠. 자, 무권 대리, 협의 무권 대리면 원칙입니다. 일단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우리가 무권 대리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의 그 법률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진 않아요.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데,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요. 추인권은 형성권인 거죠. 물론 추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144페이지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누구한테 추인하는 것이냐? 법률행위란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전득자, 승계인에게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하는 거 가능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추인의 효과는 소급효과가 있죠. 무권 대리인을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자, 145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오죠. 판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146페이지에 무권 대리의 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오는데,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한 경우에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 측상이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이죠. 자,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인은 여전히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47페이지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만약에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물론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도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냐?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하겠죠. 요건은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50페이지 표현들이죠. 자, 표현들은 뭔가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고요. 따라서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151페이지입니다.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고. 자, 요건 어떻습니까?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두 가지죠. 첫째, 수요의 표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는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대리점이다, 특약점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 경우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53페이지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첫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또 넘은 행위, 권한밖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용 범위, 임의들의 법정들이 다 적용되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일단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고 해요. 자, 다 했어요. 그죠? 자, 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복습했죠, 그죠? 자, 이제 제가 드린 프린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건 뭐냐면 2021년도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죠.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제인도 제3자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는 질문이죠. 또 나올 질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다 선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제3자로서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옳은 것은 1번이죠. 2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X.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3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통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것은 뭐죠? 통정 허위 표시인 거죠.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을 소멸한다. X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위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X,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갑은 자기 소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을은 병을 복대는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복대는 뭐냐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본인인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이 답인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번 엑소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꼭 대리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질문이 4번 2번입니다.
2번이 너무 낯설어요. 몰라요. 3, 4번 가져 답을 2번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감도에 관한 책임이 없다. X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을은 뭐죠? 임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본의 승낙을 얻어서 복귀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갑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3번은 X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고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되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엑소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들의 범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X다. 왜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인 사절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되잖아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임을 찾을 수가 있죠. 3번입니다. 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익미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일단 무권대리임을 알 수가 있죠. 1번 매수인이 지위 양도계약 체결된 것이 을의 무권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선이면 추인 전까지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으니까. 2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으로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철회하게 되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다면 병과 을 간의 계약 효력이 확정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갑에게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는데 물론 그 사람은 선임을 추정받는 거니까요. 5번 병의 계약 체결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한 경우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지위를 상속했죠.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임을 주장할 수가 없죠. 왜요? 신의치상 인정에는 금반원 원칙 때문에 을이 선임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치에 바른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들이가 적용된다. X인 거죠. 왜냐하면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고 통지받은 상대방이 아닌 사람과 거래했다고 해서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1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되고요. 3번 만일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X입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법조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할 없는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리과 소멸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4번, 5번부터 5번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니까 5번은 X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고 표현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4번 대리 행위가 강행 복귀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걸 정리해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